네, 안녕하세요. 김상일입니다. 여기는 대구의 김광석 거리고요. 데쿠이란 가게가 요즘 핫하길래 한번 와봤습니다. 가게가 좁아서 웨이팅이 있을 수 있고요. 기다린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픈하고는 전화번호를 받더라고요. 물컵이 옛날 느낌이네요. 메뉴는 고를 것 없이 단일 메뉴입니다. 쿠이 모듬카츠 12,500원이고요. 오더 받으실 때 돈가스가 덜 익혀서 나오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십니다. 음료는 맥주와 소다가 있는데 맥주가 싼 편이더라고요. 반찬은 부추무침과 고추장아찌, 뭐 그런 한국적인 음식이 나오고요. 리필이 되니까 부족하시면 더 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돈가스 느끼한 맛을 잘 잡아줘서 만족했습니다. 곳곳에 일본스러운 소품이 보이고요. 고기를 숙성시켜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반찬은 특별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는 느낌입니다. 특별할 것은 없지만 부족함도 없는 맛이에요. 소스도 완전 일식보다는 경양식과 중간 정도 느낌이에요. 달콤한 맛 플러스 약간 산미가 있는 맛이었습니다. 특이하게 국수를 주는데 저는 처음에 모밀 국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쓰오부시로 맛을 낸 국물입니다. 국수도 적당히 삼겨줬고요. 맛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국물이 차가웠어요. 여튼 돈가스 집에서 국수를 주는 것이 특이하네요. 밥은 무한리필 같았고요. 맥주 클라우드가 3,500원으로 저렴했습니다. 드디어 돈가스가 나왔는데요.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소마구 위에 후추 있는 게 안심이고요. 중간에 살짝 비계 있는 게 특등심. 여기 마지막이 목살인데 우선 한 부위씩 먼저 맛보시고요. 근데 여기 안심은 시간이 지나면 퍽퍽해져서 조금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소금이랑 계란은 조금씩만 찍어 드시고 냉어는 여기 목살에만 뿌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스를 듬뿍 찍어 먹는 스타일인데 저기 주시는 소금이 안데스 소금이더라고요. 소스와 먹지 않고 거의 소금에 찍어 먹었습니다. 안심이 조금 덜 익혀 나오는 것도 거부감이 없었고요. 안데스 소금은 쓴맛이 없는 게 특징이죠. 부위별로 세 부위가 나오기 때문에 특유의 식감과 맛이 재미도 있었고 맛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심은 두툼한 육즙에 고기의 풍미가 느껴졌고요. 등심은 저 비계 부위가 맛있더라고요. 고소했어요. 저 목살은 부드러웠습니다. 반찬, 국물, 양배추 샐러드 모두 리필해서 먹었고요. 전체적으로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김광석 거리의 데쿠이라는 곳에 가봤고요. 감사합니다.